국내 코로나 추가 확진자는 2만 6천 명대로 일주일 연속 5만 명 아래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번 정부의 마지막 방역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의 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봐도 될지 저희가 정부의 백신 정책을 중심으로 따져봤습니다. 한성희 기자. 정부의 마지막 중대본 회의에선 방역 성과들이 언급됐습니다. 객관적 수치만 보아도 우리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주요 국가들 중 낮은 사망률, 호환 점수가 가능한 지표입니다. 누적 치명률은 0.13%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45명입니다. OECD 국가 내에서 치명률로는 세 번째, 인구당 사망자 수는 다섯 번째로. 수차례 유행의 파고를 넘은 건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이었습니다. 1, 2차 백신 접종률은 80%, 3차는 65%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들보다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선두권입니다. 80% 국민이 다 맞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백신이 분배가 됐다고. 백신 정책 초기엔 우려와 혼란도 있었습니다. 백신이 처음 들어온 건 지난해 2월. OECD 국가 중 가장 늦었습니다. 가장 빨랐던 영국보다 81일 뒤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접종에 들어가는데 아직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허가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40일쯤은 걸릴 것이다. 접종 사전 예약 과정에서 서버 부족 문제로 국민이 불편을 겪어야 했고 방역 패스는 형평성 논란을 빚다가 법원 결정으로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백신 패스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건강상 때문에 못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냥 다 같이 모임 자리에서도 아예 배제가 되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도 세심히 살펴 써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